쌈을 싸서 잡수요. 딱딱하지 않아요? 맛있죠. 이 푸른 금 이름이 뭡니까? 이거는 숭해라는 게 숭해. 숭해요? 대부분 숭해라 합니다. 그 소량이 쎘다면 이제 이게 사실 이 요새 들어왔네. 늦게 남겼냐. 그게 요 부들부들 하더라고요. 요새 올라왔는지. 아니 요새 요새는 요새지. 그래도 저런 야채는 소화가 잘 되니까. 소화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좀 낫지. 저기 거꾸로 왜 허연 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. 진이 나오지. 예. 그 진이 약이야. 허연 진이 나와요. 이 진이 약이 그대로. 근데 내가 여름철은 숫자로 세서 먹고 무자가 밥을 지어. 그 전에 뭐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한 거 보니까 어르신이 그거 갖고 밥 비벼서 없어요. 밥. 밥을 비벼서 없으시더. 우리 이런 거 잡고 잡고 이런 잡수 있잖아요. 예. 그 야채 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장군은 아예 안 된다. 당초도 좀 야채를 먹거든요. 당초는 올라온 저거 앉아 한 달. 아니 근데 그러면 상추가 코딱지만 해요 크기가. 가마가 비어 안 올까? 가물어져요. 왜 병원? 아니 근데 째째한 게 올라오기는 바꿔 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 오리지나고 저하고 그 상추집 프렌치가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. 그 가물어 하는데 가물어 하는데. 보름이 넘었는데 뭐 이제 저거 컸으니. 아 이번 비 왔으니까. 비 왔잖아. 물이 한 통 냉겨. 예. 물이 뭐 물통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에도 물이 하나 가득이고. 이거 그 넘어가가지고 감에 딱 벗고. 이빨 넘어가지고 물이 넘어갖고 감에다 붙다고요. 딱딱하죠 고기가. 바람이 부니까 그거 안 잡수고 비료 쳤더라면 큰일 날 뻔했니. 그죠? 어르신 배고프다고. 아니 뭐 시간이 많이 그냥. 아니 저는 가서 이제 비료를 칠라 그랬더니 어르신이 배고파서 안 된대요. 금방 아침 잡수었는데 금방 또 배가 고파요. 아 저 조금 먹었는데 뭐. 아, 저도 하나 쌈쌈 먹어봐야 돼. 먹어봐, 맛있지. 어르신들 하도 맛있게 잡수니까. 아, 저 떨어졌어. 요새 귀해, 이게. 이게 우리 사는 데는 길 옆에 이게 뭐 엄청 많은데, 아유. 이게? 예. 근데 무슨 곳이네. 옛날에 그 많은 곳이네. 돈나물도 많고요. 엄청 많아요, 우리 사는 데는. 근데 안 먹어요, 사람들이 이런 거. 돈나물도 안 먹고. 잘 먹거든요. 예, 이런 게 쌈쌈은 게 뜯어 먹지도 않아요 사람들이. 이 자가지고 이제 넣고. 예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원래 밥은 넣고 이게 먹는데. 아, 뭐 어르신 이거 아빠 밥 못 잡순다 그러니까. 아, 그럼 밥은 했어. 이거 고소해 맛있다고. 야채가 맛있게. 이거 또 꺼내야 돼.
잡수는 건 뭐 여전히 좋아야지. 보파운 기비라는 게 따야 제부때 깔아야지 안 됩니다. 보파도 한번 사놔야 된다. 이 새끼들 적응이 안 하고 그러더니. 우와, 엄청 작업다 고기가. 짜죠? 아까 어른 소금 너무 많이 뿌렸어요. 어우. 그냥 먹어야지. 장 안 넣고 좀 먹으면. 아우, 소금 너무 많이 뿌렸어요. 나중에 그니까 하자 뿌리 그냥 놔뒀는데 뭐 나중에 거기서 물 붓고 찌개 끓여갖고 잡어요. 이 굳은 그때 이따가 그냥 막 끓여갖고. 내가 여름에 계산하면 저 뒤에는 작년 그렇게 내겠다 했거든요. 저 대나무로 갔다가 지붕에 올라가야 되잖아요, 지붕에. 아, 그랬는데 우리는 못해. 내 돈 하나 한데 지금 오늘 어르신 술 잡섰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겠습니까? 오늘 안 되지. 이제 대는 말라야 된다고. 아, 저게 말라야 돼요? 샌들 무가 뭐 그럼 한 달 말라야 됩니까? 한 가을에 가야지. 이 집은 짓바래고. 아, 가을에. 예. 장마 끝나고. 아, 이제 짓바래 이제 깊이가 뿌리지 않은데 이제 사인만큼 밤에 막 뿌려져요. 바싹 말라가지고. 뿌려진다고요? 그런 말이 없어. 그 짓바래 가야 이 눈길이 생겨야 이 깊이. 저 밑에 동네. 됩니다. 저 밑에 동네 사람들이 올라와서 울력 좀 안 하나?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울력하고 이랬는데. 어르신 여기서 그 좀 밑에 어르신들한테 욕하면 쫓아올라온다니요. 근데 저 밑에 있는 계신 분들이 전부 몸이 아파갖고 여기 올라오기 힘들걸요. 그럼 대체 얼마 이제 나이 몇 살 된게 못 깨우냐. 아니 어르신보다 나이가 작지만 그래도 다 80이 넘었잖아요. 맞은 거 아니야. 80 넘었는데 그 맨날 집에서 먹고 놀던 사람들이 여기로 어떻게 올라옵니까? 힘이 들어서. 아, 옛날 서울이 옛날에 막 오는데 뭐냐. 그 서울에서 오는 여자분들은 젊었잖아요. 젊었으니까 올라오지. 왜 그러냐. 그 아줌마 그러더라고. 하루에 젖은 내원 산이 국제 전문 산이 테레비전 오는 길 알겠더라고. 아, 어르신은 이제 테레비전 나왔으니까. 제가 국제 테레비전 전국 뜨시니까나. 불에 차주는 거. 그렇지. 어디 수화해봐가 아주 옆에 전가 왜 없냐고. 아들이 요가도 사람이 뭐야 안 듣는 사람인데. 아니 어르신 이제 테레비 나왔으니까 궁금하니까 오는 거죠.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 저렇게 아라리도 노래도 하고 저 굴비집에 혼자 사나 궁금하니까 오는 거죠. 그 서울에 계시는 여자분이 여기 혼자서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보통이 아니. 네. 그거 다 보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. 이런 시골에 사는 사람이면 좀 덜한데 서울 그 도시에서 살던 여자분이 혼자서 여기 올라온다는 게. 서울 전부 옛날 아무런 살 한 게 없잖아요. 다 오잖아요. 왜 그러냐니. 어제 그 사람도 요거 처음 왔다간데 부산에 오네. 저선 내건데 저게 할아버지 저선 내건데 불에 만에 자주 온다니까. 저를 안 줬지. 아, 어르신은 이제 전설의 내 고향에 나와서. 예. 어르신 그 불호가 전설의 내 고향이 아니고요. 이게 무슨 프로였더라? EBS인가? 처음엔 저선 내 고향이었잖아. 이거 여성가. 처음에는 전설의 내 고향이었었다고요? 예, 처음에 20년 저선 내 고향이었잖아요. ABC 방송 듣는 제가 하고 있으면 어쩌냐. 코리덴 있으면 나오냐. 어르신, 그거 꼭 씹어서 한번 잡숴보세요. 고소합니다. 뭐가 아니야. 내가 이제 내기 참 선상에 인질 돌아가서 인장님 호텔하는 자가 선상에 산책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다. 세상 걱정하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. 왠지 그게 대통령 아니야? 에휴. 안 되잖아.